하태경 의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훈 전 국정원장이 문재인 대통령도 속였고 그다음에 청와대 고위 간부들을 다 속였다. 그런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고위 간부들을 속여서 북한 어민 두 명을 강제로 북송한 것이다 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훈 전 국정원장이 지금 미국에 건너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장 인터폴 수배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 대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서훈 국정원장이 다 속인 거지요.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도 속이고 청와대도 속이고 심지어 민주당도 속이고 다음 인터뷰할 윤건영 의원도 속이고 다 속인 거죠. 이게 당시에 귀순의 진정성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런 식이에요. 귀순의 뜻은 있었으나 진정성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는 뭐를 의미하냐면 귀순하고 싶다는 말은 했지만 귀순 의향서에 사인은 안 했다. 근데 그게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귀순의 진정성이라는 건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파트를 사려고 그래요. 아파트 구매의 진정성은 뭐로 확인이 됩니까?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거든요. 사고 싶다. 주저하다 하더라도 사인하는 순간 아파트 구매의 진정성은 확인이 되는 건데 똑같은 거예요. 당시에 북한 어민 두 명도 귀순 의향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귀순 의향서에 적고 사인을 했다는 이 사실을 서훈 국정원장이 숨긴 겁니다. 공개를 안 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그 하태경 의원이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거의 팀장 역할을 하면서 여러 가지 관련 정보를 지금 제보도 받고 또 조사도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태경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제 당시 서훈 국정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속였다 이제 말은 여기까지 했습니다만 저 나름대로 이걸 재분석을 해보면 지금 국민의힘은 약간의 숨고르기를 하는 측면도 있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만약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저지른 일이라는 조선일보 사설을 말씀드린 바 있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것을 곧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하고 결재한 사안이라고 가지 않고 지금 한 단계에서 일단 숨고르기를 하는 뭐 그런 전략으로 이 일을 공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짐작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태경 의원이 오늘 아침 라디오 방송에서 이것은 서훈 당시 국정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속인 것이다. 그래서 얼핏 문재인 대통령까지는 칼끝을 겨누지 않는 이제 그런 포즈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 연방의회에 초당적 기구가 있는데요.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공동의장인 크리스 스미스 공화당 하원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북한 어민 강제 북송과 관련된 사진 10장이 공개된 것을 보고 난 뒤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19년 11월 두 귀순 어민을 끔찍한 운명 속으로 돌려보냈을 때 우리는 모두 충격을 받고 깜짝 놀랐다. 그 다음 대목이 중요한데요. 인권 변호사라고 알려진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을 말합니다. 인권 변호사라고 알려진 사람이 귀순한 사람들을 그런 끔찍한 운명 속으로 돌려보내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믿을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이번 일의 핵심을 찌르는 이야기를 스미스 공동의장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비극적 사건은 북한 공산주의 정권의 야만성과 전임 문재인 정권의 냉담한 공모를 분명히 밝혀준다. 서로 짜고 저지른 일이라 이겁니다. 공모를 한 일이다. 공모를 한 범죄 행위다.
그런 뜻입니다. 누구와 누구와? 김정은과 문재인이. 북한 공산주의 정권과 문재인 정권이 공모를 한 일이다. 라고 미국 의회 인권위원장이 그렇게 적시를 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이 두 어민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들이 여전히 살아있는지 밝혀야 한다. 매우 중요한 부분을 이제 찔러 들어간 그런 지적인데요. 왜냐하면 만약 이 두 어민이 당시 문재인 정권이 주장한 바대로 자신들의 조국인 북한으로 돌아가기를 주장해가지고 넘어간 거라면 지금 북한에서 영웅 대접을 받으면서 잘 살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겁니다. 만약 지금 북한으로 넘어간 이 북한 어민 두 명이 공개 처형을 당하든지 뭐 직결 재판 끝에 바로 고사포로 처형을 당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거꾸로 이 사람들은 북한으로 넘어가는 것을 거부하고 귀순하려고 했던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스미스 의장은 한국 정부에도 그리고 북한 당국에도 똑같이 묻고 있는 겁니다. 그때 북으로 강제 북송당한 두 어민이 살아있는지 여부를 밝혀라. 그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밝혔다면은 그래 북한 당신네들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당신네들 어떤 매체를 통해서 선전선동하기 얼마나 좋으냐 나와서 그 북한 두 어민 육성으로든지 뭐로든지 얘기를 하게 하라 이겁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처형됐다는 뜻이고 처형됐다는 것은 이 북한 어민 두 명이 대한민국에 귀순할 의사를 분명히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라는 논리가 되는 겁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여러 소식통을 교차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북한 어민 두 명은 함경북도에 있는 보위부에 의해서 즉결 재판을 받고 총살 처형을 당한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제 대통령실은 통일부가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통해서 공개한 전주의 의원을 통해서 공개한 북송 어민 사진 10장이 공개된 후에 윤석열 대통령실이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인선 대변인이 브리핑을 했는데요. 윤석열 정부는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이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 만약 북송된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북송했다면 이는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 행위다. 명쾌하죠? 반인륜적, 반인도적 범죄 행위다. 우리나라 대통령실의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서 범죄 행위로 규정을 한 겁니다. 범죄 행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수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사법당국이 수사를 해야 됩니다. 수사를 하면 누가 밝혀지죠? 그렇습니다. 범인이 밝혀집니다. 이러한 반인륜적 범죄는 수사를 해서 그 주동자들, 범인을 밝혀야 되고 거기에 합당한 처벌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대한민국 대통령실의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서 명확히 밝혔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